안녕하세요 여러분, 낙디입니다. 슬슬 느슨해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죽지 않고 돌아온 ASMR 콘텐츠, 오늘도 휴이원과 함께합니다. 꾸준히 신상품을 보내주시는 고마운 회사죠. 휴이원 사랑합니다. 지난번에는 휴이원 캔버스 22 플러스와 캔버스 프로 24를 리뷰해보았습니다. 갈수록 사이즈가 작아지는 것은 기분 탓이겠죠? 어쨌든 저는 좋습니다. 왜냐면 이번 타블렛이 가장 가볍기 때문이죠. 처음 봤을 때는 이게 타블렛? 싶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타블렛은 굉장히 크고 오람하고 무겁고 거대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 두께의 한 절반 정도쯤 되는 것 같았어요. 박스를 열면 본체와 설명서가 나옵니다. 그 아래 이제 부자재들이 들어있는데요. 프로 시리즈답게 이 구성이 정말 좋습니다. 제일 놀랐던 건 펜슬. 펜슬이 두께별로 두 개가 들어있어요. 전용 케이스도 있고요. 이 위에 거치도 가능합니다. 대박. 그리고 전에 사용했던 단축 키패드도 있죠. 그것도 왔는데 리뉴얼 버전인 것 같아요. 디자인이 약간 다르고 더 견고해진 감이 있네요. 이것도 영상에서 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은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작업을 함께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업은 담당자님의 강력한 어필로 초절정 미소년을 그려보기로 했습니다. 페이지에도 사용된다고 하니까 공들여야겠죠. 휴이원 마크와 컬러를 테마로 캐릭터 디자인을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캐릭터를 디자인할 때 신경쓰는 부분을 함께 언급할 예정이니까 집중하셔야 됩니다. 휴이온은 푸른색의 귀염 로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란색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각각의 파랑이 주는 이미지가 다르기 때문에 타블렛에는 컬러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작업해야 할 파란색은 약간의 시안 컬러가 섞인 아쿠아마린 계열입니다. 차분하다기보다는 이름처럼 청량하고 활동감 있는 이미지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메인으로 들어가는 컬러가 푸른색이기 때문에 배색을 할 때에는 이 컬러와 어우러지는 색들을 선택해주도록 할게요. 무난한 진행을 선호한다면 무채색의 메인 컬러 배색을 해주고요. 조금 통통 튀는 컬러감을 선호한다면 메인 컬러와 보색을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때 보색은 포인트 정도로 조금만 넣어주는 것에 주의해주세요. 색감에 대한 부분은 센스와 관련된 영역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학습이 가능합니다. 자연 상태에서 보이는 색자를 먼저 익히고 이후 보정된 색감을 배워가는 걸 추천드려요. 메인으로 고른 컬러의 채도가 가장 높다면요. 그 외 컬러들은 포인트 컬러처럼 범위를 좁히거나 아니면 채도와 명도값을 낮게 조정하여 진행해보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캔버스 프로 19는 색 재현율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런 세밀한 컬러 선택이 수월해졌다고 해요. 이 외에 화면 쪽 업데이트가 많이 되었는데 풀 라미네이션과 반사 방지, 눈부심 방지, 그리고 종이 질감 표현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 현실감 있는 작업에 한 걸음 가까워졌습니다. 캐릭터 작업을 할 때에는 컬러와 실루엣에 주의를 하는 편입니다.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청량하고 활동감 있는 이미지에 둥글기보다는 각지고 뾰족한 실루엣을 가져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운 캐릭터는 동그란 실루엣을, 정적인 캐릭터는 네모난 실루엣을, 공격적이거나 속도감 있는 캐릭터에는 삼각형의 실루엣을 가져가보세요. 컬러러프가 완료되었으면 선화 작업을 진행해볼게요. 외곽선만 빠르게 따고 바로 채색에 들어갈 거예요.
펜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오늘은 그중 슬림 펜을 처음에 쓰다가 이후 기본 펜으로 바꿔서 사용을 할 거예요. 필기감이 더 좋아졌다고 하는데 종이 질감이랑 더해지니까 확실히 실제 종이에 그리는 느낌이 비슷하게 나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을 손가락으로 돌릴 수 있으니까 약간 느낌이 단축키가 훨씬 많은 아이패드 쓰는 느낌이에요. 여기는 각이 좀 살았으면 좋겠어서 선은 직접 따겠습니다. 곡선 툴 사용할 때는 이 끝머리 다듬는 거에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축 키패드가 동봉되어 있어서 브러쉬 사이즈를 자주 바꾸고 단축키를 많이 쓰는 저에게는 이번 패키지가 쏙 마음에 들었습니다. 더 갸름한 느낌이 났으면 좋겠어서 턱선 좀 다듬겠습니다. 선을 다 따지는 않을 거고요. 꼭 필요한 부분만 조금씩 따려고 해요. 오늘은 휴유 캔버스 프로 19를 사용할 작업을 진행해보았는데요. 프로답게 4K 화질과 높은 색 구현율, 그리고 자잘한 디테일들이 좋았던 제품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이패드를 자주 사용하는 저한테 터치 온오프가 가능하다는 옵션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고급형 제품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이후로는 자막을 통해 캐릭터와 관련된 튜토리얼 설명을 공유하도록 할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인상 같은 건 이제 다 잡힌 것 같고 이제는 캐릭터의 특징을 좀 더 강조하는 요소들을 넣어주려고 해요. 아까 디자인을 썼던 의상 파츠라던가 아니면은 캐릭터의 실루엣을 더 강조해줄 수 있는 잔머리 뭐 이런 요소들을 집중적으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